오늘 살펴볼 물건은 요즘에 그렇게 핫하다는 썸머 레디백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음료수를 먹고서 이 프리퀀시를 모으면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말처럼 쉽게 받아지는 건 아니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7시에 눈이 떠져서 그냥 나가봤는데 우선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스타벅스에는 아예 오늘 재고가 물건이 입고가 안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까운 곳으로 갔는데 거기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가져갔더라고요. 어, 지금 다 나갔어요? 네. 얘네들은 뭐예요? 이게 얘네들은? 다른 분들 받은. 원래 이거 한 사람당 한 개씩 맞아요.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회당 한 개라서 네네. 줄이 없으면 계속 쓸 수 있어요. 뭐 아침 7시에 여는 매장은 줄이 없어서 그랬는지 한 사람이 6개씩 막 가져가더라고요. 원래 막 줄 서서 받으려고 나온 건 아니었는데 그냥 분위기만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그냥 주변에 8시에 여는 매장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앞에 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제 앞으로 7명이 있어서 제가 8번째여서 그냥 30분 정도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30분을 기다려서 드디어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열어볼게요. 아이고, 이건 이렇게 드는 손잡이 아니고요. 용도는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 썸머 레디백은 그냥 여행용 캐리어를 미니 사이즈로 줄여놓은 느낌입니다. 여행용 캐리어와 마찬가지로 위에 물건이 쏟아지지 않도록 그물망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는 공간 구분 없이 그냥 넓게 되어 있습니다. 가방 옆면에 있던 고무줄은 이렇게 여행용 캐리어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 피크닉 가방 하나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고 인터넷에 그렇게 난리가 났나 싶었는데 제가 막상 받아서 열어보니까 이거는 피크닉 가방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프리퀀시를 억지로 모을 생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이 프리퀀시가 쌓인다면 다음번에도 30분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